재무가 이 회사가 별로 안 좋죠? 매출도 뭐 별로 없고요. 부채는 31%, 유보율은 167%. 테마 종목이죠. VR, AR, 게임 및 PC,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,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유통하는 회사인데 지금 5년 적자예요. 예, 올해 까딱 잘못하면 성패 나올 수도 있어요, 영민님.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성패가 되기 전에 한번 치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럴 가능성이 꽤 없는 건 아니에요. 있어요.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, 호흡을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. 좀 중기로 보시면은 1차적으로 여기는 갈 겁니다. 5,000원짜리를 가는데 위험성은 있다는 건 항상 머리에서 둬요. 중간에 얘가 재무가 악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상폐 위험성은 있습니다. 상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.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박스를 좀 그려주다가 갈 가능성은 있어요. 그러니까 단기를 보지 마시고요. 중기를 보시고 위험성은 있어요. 내포돼 있어요. 일단은 5천원 금방 5천원 4천원대 일단 오면요. 1차적으로 4천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. 4천원에서 체크하고요. 4,000원에서 체크하고, 손절가는 이 자리. 1,800원. 손절가 1,800원 잡으시고요. 목표가 일단 4,000원. 두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. 앞에 저점을 깼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. 일단 여기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. 뗐다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이 부분 오면 다시 물어봐 주시고요. 4,0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. 드래곤플라이는 재무가 조금 안 좋아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김현민님.